오징어 게임의 현실판이 따로 없다. 철저한 폐쇄형 고리 안에서 참가자들을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마치 거대한 감옥에 갇힌 느낌이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인 베이징 올림픽은 지난해 도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방역 체계 안에서 대회를 운영합니다. 경기장에 들어갈 때만 방역 체계가 가동됐을 뿐 실제 일상생활은 위드 코로나가 가능했던 도쿄 올림픽과 달리 베이징 올림픽은 참가자들을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폐쇄형 고리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요. 공항에는 이미 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중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해 입국 절차를 돕습니다. 이후에는 중국을 떠날 때까지 누구든 고리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는 해외 선수단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대신 중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휴대폰을 지급하였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해 선수단의 건강 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코로나 질병까지 잡겠다는 것인데요. 모든 참가 선수와 언론사 및 관계자, 일부 선택받은 특권층 관중들도 올림픽 개막 2주 전부터 자신의 신체 상태를 알리는 어플을 의무적으로 깔아야 합니다. 이 어플은 입력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많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서부 국가는 지난달 자국 선수들에게 개인전화를 가져가지 말고 세컨드폰을 현지에서 개통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쿄올림픽 당시 여러 선수들이 골판지 침대 등 열악한 선수촌 상황을 SNS에 여과 없이 올려 도쿄올림픽 조직위를 당황케 했었는데 중국 정부는 사전에 이런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수들의 숙소에는 스마트 침대가 구비됐는데 각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심박수와 호흡을 측정해 코치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중국 시스템을 거치는 만큼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식당에서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고 묘사될 만큼 특이한 서빙 시스템이 가동 중인데요. 원격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쿠킹 로봇이 조리한 요리가 식당 천장에 설치된 공중 서빙 레일을 통해 주문자에게 전달됩니다. 로봇 바텐더는 90초 만에 칵테일을 만들어내고 양팔이 달린 로봇 바리스타는 커피콩을 갈아 4분마다 신선한 커피를 내려줍니다. 하지만 정작 음식의 맛과 질은 한참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새까맣게 탄 고기와 말라버린 파스타 등 올림픽을 앞둔 선수가 먹기에는 부실한 식단입니다. 중식뿐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음식과 양식 등 각국 선수들을 위해 수백 가지 메뉴가 제공되고 있지만 모든 메뉴가 기름지고 소화가 안 된다는데요. 우리 선수들도 선수촌 음식 중 최악이라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4일부터 태극전사들은 대한체육회가 지원하는 한식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선 새로 생긴 룰로 인해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든든한 K도시락으로 영양 섭취 제대로 해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번 올림픽을 마무리하길 바랍니다.